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직원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대기가 건조해서 피부가 네. 뭐 바삭바삭해질 정도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고요. 크고 작은 화재 또 소식이 있어서 이 건조한 날씨에 우리가 화재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고사리나 두릅 같은 이 봄나물 채취하러 다니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나물과도 독초가 또 아주 비슷해서 그렇죠. 이 시기에는 또 이 나물에 관련된 또 중독 사고가 또 그렇게 많이 맞아요.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순이 날 때는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이 순이 날 때 내가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괜히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올해 들어서 첫 진드기 감염증 환자도 제주에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로 답답해서 아마 야외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와랑와랑TV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첫 순서 우리 동네 말장씨.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요즘 좀 화가 나고 좀 분통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 혹시 거기? 네. 노형 오거리. 네, 맞습니다. 노형 오거리. 그 일본이 발표한 네.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항의도 많이 하고 지금 네. 시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에 저희 말장씨들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마순하게 마순하게 이 중대한 사태에 우리 말장씨들이 나서야 된다. 마순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야 나 그냥 이 소식 들어 그냥 막 오장복백이 됐어. 죽어지 쿤하게. 야 그리고 요즘 어민들 예 도의회 시민단체 수산업계 하물며 양 수상 레이저업계까지 다 못 알아들어. 이 영사관 앞에 다 모여 점수기게. 그럼 그럼. 야, 걔나 우리도 온 김에 못 아들어게 집에 갈 생각 하지 마라. 저 일본 그 오키나와까지 가게 있고 외쳐보게 마시세요. 우리가 여기서 외면 그 입구지 들리고. 우리가 오키나와까지 가게 있고 외치게. 그냥. 자,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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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오염수가 깨끗하다고 하는 일본 정치인 너네가 마셔 없애라. 참 이게 웃을 일도 아닌데요. 예. 근데 여행 제주도에서 항의 집회한 데는 일본이 움직이쿠가 벌써 미국하고 얘기 다 된 거 닮은데 난 좀 어떤 보면 회의적이다. 저기 카메라 기자님 있을 때만 하고 다른 데 가면은 우리 오소록 한데 가면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게 서거보라 서거보라 이거 맥주 한잔 하게 봤어. 사이 맥주 먹당 쓰러질 놈아. 우리 같은 사람이 정신 촌력은 해 도와사주 뭔 말이고 게. 아이고 근데 나 말은 예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서 항의를 한데 일본은 관심이 없으다게. 관심이 없어. 국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해요. 수출입도 다 막아불고 도쿄올림픽도 그냥 참가하지 말아불고 경해버려야 돼. 건 좋다. 나도 대찬성이요. 일본 것들이 지네들만 해봐사이. 걔나 노미나라 어찌 인형네끼리만 해봐사 노미나라 귀여운 줄 알아. 맞추게 맞추기. 야 근데 경호당 올림픽 저 우리나라만 참가 안 했던 놈들은 다 참가해불고 우리만 저 국제적으로 왕따 되면 어떤 그냥 이 정치하고 스포츠하고는 이 또 이 곰을 갈라서 한다. 이거. 아 이게 무슨 단순히 정치적 존재과게? 제주도는 화가 나셨어요. 아니고 아 그건 그거 왜 스포츠 위아래가 없어 위아래가 마음으로 막 타들이 희석해근이 방역해 냄새인데 건해도 나타난데 냄새 게 나중에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예 나중에 그 방사능이 축적돼가면은 어떤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되어 마시 우리 목숨질이 달린 문제 아닐까 이게. 그건 맞다. 그건 맞다. 그건 아니야. 독일에서 조사를 했시디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양. 7개월 만에 제주 바닥들에 들어온 데는 수백에. 아이고, 7개월. 예, 제주 바닥에 못 잰 데고 사라지 후간 게. 정치적으로 예, 이 문제를 어떤 해보자는 게 일본이라. 일본은 미국 미당은행에 미국이 오케이 해시는 방역해놓는 거 아니고 한 게 이거 다 보이는 거죠. 걔나저나 저 미국은 무사 오케이 해주는 거라. 가난이. 걔나니 방사능이 저 미국이 뭐나 지네 거기까지 안 가카보된 그 착각하는 거라 착각하는 거라. 경호 수준. 야, 일본하고 미국하고 양 샤라샤라샤라샤라 헌게 이서 얘기해. 난 뭔가 방류한 거 오케이 해주면 미국 너네 원하는 거 우리가 조금 들어줄게. 형 그냥 분명 와이로 쓴 게 맞수다.
구린내가 남자. 미국 독일한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 예, 예. 앞으로 이게 전 세계에 재앙이 되고 맞수. 전 세계를 향한 테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오. 예. 그래서 이거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외교전이 필요하다. 외교전. 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항의를 해야 정부도 힘을 좀 얻을까. 맞수다. 근데 아직까지 일본 태도가 가관입니다.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왕이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겠어. 야, 건도구라. 경은 아이고. 아이고 참. 경했다 말이오. 예. 자, 그러면 일본 따위에게 우리까지 나설 필요 없다. 북한의 논평으로 우리가 너네한테 열받아 보여주겠다. 북한 논평, 북한 논평. 야. 그 북한 논평을 네가 하라. 예, 알았어다. 오케이. 어우, 바로 하시겠다고 하네. 네가 돼서. 예게. 해봅사. 고조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 네. 틀리지 말고. 연구삼촌이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욕심내시는데? 고다경 앵커입니다. 일본이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운 대재난을 몰아오려 하고 있다. 자막까지 뽑았네요, 제대로.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여지껏 결단을 내리지 못하던 일본 정부가 지금에 와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위험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공정을 거친 깨끗한 처리수로 광고해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행태는 저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류를 위협하고 전 지구의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장본인, 즉 희대의 파렴치한으로서의 본색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고조! 잘했어. 바로 승진시키라! 그나저나 일본에서 들으실 거예요 이제. 아이 들으실 거. 야 경호고야. 나냥 이 말을 코랑 말까 막 지금 저 입이 곤절곤절링 죽어지 기사게. 무시가. 야 주제 일본국 영사 이름이 뭔지 알아지 구가. 우리 저 제주도에 저 온 일본 영사. 예. 몰라. 코라부쿠다. 테키 요시야스. 나 부해나 이름이 이름. 그래도 일본 영사인데 이거 저 이름을. 이름이 나 이름 한번 더 잘 골쿠다야. 이 테키 요시야스. 여기까지. 저기 이시라기라. 아, 근데 그가 저 어쨌든 이 항의는 항의대로 이거 해야 되고 방사능 오염수를 이 국제사회가 면밀히 조사하고 방출하게 되면 이걸 또 제대로 감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IAEA라는 조사단에서. 인터내셔널 오토믹 에너지 어소시에이션. 에이전시. 야 역시 맹구삼촌. 불어서 들어. 불어서 IAEA 조사단에서 일본은 빠지고 인근 국가 중에 특히 우리 한국이 꼭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야 제주도가 어떤 뒷과 일본 강점기 때야 일본 이 우리 한국 조업녀들이 야 17,000명. 족족은 수도 아니구다. 17,000명의 점료가 목숨 걸고 지킨 제주 바다가 아닐까. 야, 그러나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야. 이제는 책임져야 될 때가 됐다. 아유, 경업주. 근데 경영이 그때 해녀들 잡혀가느라 고생들 많이 했어. 아, 쉬이도 분위기 부멍해서 돼요. 야, 그건 그때 일제 강점기란 경우고. 이제 세상 바뀌어, 세계. 지금은 우리 땅에서 우리 양으로 하는 일 뭐 쫄 게 뭐가 있나게. 제주도 이 목숨이 걸리고. 후세에 물려줄 이 해양 환경이 문제가 걸린 건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선다 말이죠? 마수다. 우리 구호 한번 더 외쳐봐라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방사능 오염수가 깨끗하다고 하는 일본 정치인 너네가 마셔 없애라. 그리고 아이고. 우리가 오늘 이 뜻을 더욱더 경고히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장신은 오늘부터 이게 해결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자, 좋아. 삼촌, 좋아. 단식? 그럼 목숨을 걸어. 아자! 이따가 가져가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오게. 아이고, 단식. 단식. 허여. 그 정도는 해야 경희도 여론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여기서 국당 안에 쓰러져 버려야 돼. 맞아. 아까 고짜네수 가게 여론을 만들어 샀는데 삼촌이 머리도 깎아 홍보만 쓰러져 없어. 괜히 모든 게 해결되는지 더. 이거 머리 깎아. 머리 깎아 홍보만 쓰러져. 이걸 깎으라고? 예예. 예. 나 이거 머리털 빠져네. 이거 새로 나게 어제 지금 3년째 병원에 된 이번 머리를 재우고 살려나신디. 단식하자면 말 하얀 고치마랑은 체력을 아껴야 됩니다. 맞아. 이제까지 혼 60평 살망 단식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어. 나도 해본 적은 없어. 야, 오늘 도전해봐. 무사하냐면 우리 친정어멍 시어멍이 다 좁냐 아닐까. 결국 우리 오라방하고 양 아씨도 수협 다념 수다게. 거기보다 나냥 오늘 목숨 거랑
단식 허구다. 그렇지, 그렇지. 상승이 언니를 위해서도. 네. 아, 저날 제가 빵 사갖고 간 날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빵 맛있게 드셨잖아요. 끝나고 먹었죠, 끝나고. 예, 예, 예. 단식은 안 하셨던데. 예. 아유, 배고프다. 점심만 배고픈데. 카메라 꺼진 거야? 몇 시간 지나시? 두 시간 지나. 두 시간 지나. 두 시간 지나. 아이고, 두 시간. 아니, 저기 소고기랑 짜장면이랑 하나 시켜. 우리가 그래도 깊은 뜻을 가지고 두 시간은 그래도 버티시니까 네. 우리의 그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네. 바수다기. 야, 빨리 배고프다 가자. 아니, 처리하라, 처리하. 아이고, 아, 배고파, 처리하라. 아이고, 나 걷지 못해, 걷지 못해. 아이고, 나 걷지도 못해. 아이고, 나 걷지도 못해. 야, 걷들 아람수가. 미시로, 제주도에 2월 17일부터 차량 제한 속도 그걸 낮춰주는 양 안전속도 5030 이런 제도가 시행됐대 했는데 네. 들어봅디가? 난 못 들어봤어. 나도 못 들어보는 듣기도 처음이야. 근데 이거 뭐 삼촌 같이 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합디다게. 그러고 네. 50 넘으면 운전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이고 50km로 걷지 말래나고 돌리지 말래나고 30km로 돌리지 말래나 그 규제한지 이때 냄새기. 그럼 나 이거 설명해 드릴 거다. 시내 일반 도로는 시속 50km고 주택가하고 스쿨존 뭐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거고요.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까지 나온다. 13만 원. 아이고 이거 야 빛나다. 야 개민 저 우린 그냥 댕기는 사람들은 그렇다치고야 화물차 하는 사람들 저 버스 택시 하는 사람들은. 이거 느리게 댕기면 그 막 저 불만이 많으켜. 이게 그 교통량이 많은 시내 도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도로에서는 시속 50km가 만평 드린 건 아니우다. 난 뭐 그처럼 못 달릴 거라. 저번에 뭐 막 셀쇼 달렸는데. 괜히 저 우뚜루 연북로하고 네. 번영로, 평안로 이런 닮은 데는 큰 진들은 50km. 네. 아니 아니 이제 복잡한 도로만 50km 제한이고 네. 아, 경인할 테지. 오게. 그거 이제 연북도로용 5단배로 보난 일로부턴 50km, 절로부턴 70km 해가지고 다 좁아져서 하게. 네, 맞습니다. 잘만 써지니. 네. 근데 복잡한 시내 도로하고 뭐 중앙선 안 그려진 도로에서 속도 제한하면은 이게 장점이 더 많대냅니다. 길어. 아, 아메기도 그저 속도를 좀 줄용 달리다 보면 사고는 조금 줄어들 테죠. 아니, 네. 어쨌든 사고만 줄인데는 허니. 그러나 검색해보면 WHO에서 속도를 10km만 낮춰도 20에서 40%까지 이제 보행자 사고가 줄어든다라고 해요. 부산 지역에서 먼저 했다는 띠다니. 부산에서 안전속도 5030 이거 도입을 해보면 시행 9개월 만이 교통사고가 53% 감소가 됐고 교통문화지수는 예, 원래는 전국 16위였는데 이제 6위로 확 올라갔답니다. 아, 우리 제주도도 올라갔겠다. 근데 천천히 가면 더 오래 걸리고 막히고 걸을 거 아닌가? 얘도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냅시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데 그래봐야 뭐 출퇴근 시간 딱 2, 3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그 정도사, 그 정도사. 야, 괜히 그저 택시 요금은 시간하고 이 거리로 계산되는 거란 천천히 가면 택시 요금이 더 올라갈 거 아니라. 더 나오고 닮아. 이걸 또 국토부에서 그 부산에서 실험을 해봤던 말씀 시속 10km 줄이는 1.1% 정도 느는 정도래. 아, 거밖에 아니네. 다른 조사에서도 요금 차이가 거의 없대랬더라기. 물론 막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지만. 아이고, 그 정도 사게. 별 차이 없네. 아유, 그 사고만 줄인데는 하면 게 더운 거라도 해서 줄. 걔 난 아직 어색하고 얘 원래 달리던 속도가 있어보다 몸에 배진 않을 거 우다게. 야, 그러면 니 아이고 늦작늦작 감자 모임째는 겉겁은 해도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적응 잘 되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 조금만 하면 괜찮거라. 그건 맞다 말은 게 그 저 빨리 가는 것보다 저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게 좋긴 하지. 저 5분 빨리 가잖아. 당 50년 빨리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 게. 제주도에서도 그 도내 그 도로 56개 구역에서 일제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끝냈고요. 도로 노면에서도 이제 숫자 50, 30 이거 새기는 작업도 이미 끝났고 표지판 교체도 끝났고요. 중요한 거 카메라. 카메라도 이제 설정이 다 끝. 아이고 잼도. 다 됐다 다 이고 제한속도보다 그리고 또 시속 20km를 초과행을 해 사고를 만약에 내면 이게 중과실을 인정. 곱빼기. 이거 이건 중요한 거. 아이고. 근데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나냐? 모르는 사람 한생이라. 이거 홍보 많이 해서 막 돌리는 사람도 아직도 하. 야, 고라사컨 게. 야, 개고되고 우리 멘붕 삼촌은 아까부터 부해가 용침 줬고 띠 온 사람 모양으로 시무룩해네. 표정이 안 좋습니다. 뭔 일 있어가? 아, 난 야, 아까 그거 저 고라노난 이제 알았지만은 아까 오는 뒤 차들이 막 솔솔 가길래 아이고 이 답답한 것들아 하면 나 또 볼봐 나 세렉스가 그 달리면 80km까지 다 바쁘는 거야 지금 때는 걸 80km 아이고 큰일 났죠 큰일 났어 된 것들을 다 치와 돈에 막 돌려놓았잖아 너라구나 너라구나 아이고 그건 이제
야, 이 말 들어 문한 김에 아까 보시고 13만 원도 나와. 예. 얘게 빛난 건 13만 원이고 최하가 5만 원, 6만 원이라. 야, 그럼 저 개민 나가 저기서 5당 요라번 지키면 그중에 호남 다 받는 거 주게. 보시고 다 받는 거라. 호남만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 5번 지키면 5개가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아이고, 삼촌통 하시다, 예. 너 어디 저 교통방송인가 어디 댕기는 놈이 저런 거 안 하시면 골라줘야지. 그러면 난 모르라는 막 이걸 다 춤을 내고 그래. 아랑에서 야 우리 진짜 어떤 보면 야 경찰서 VIP인게 무사 통덕비 세워줘야 돼. 크라 더 벌금 하용 내보라. 벌금 하용 내면 야 너 그거 말이야 뭐냐 이 사람. 저거 출발하지. 아니 처음 왔어 대파물로 내요. 말하자. 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소식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바다라는 것은 물이 다 흐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제주민들에게는 또 바닷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인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놔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번 바다가 오염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또 큰 사태를 맞게 되죠. 그래서 다들 정말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먹방 시간인데 네. 오늘은 활달하고 유쾌한 제시카 씨를 네.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제시카 씨는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밥상을 차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과연 우리 제시카는 성공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한 달 동안 안 보고 싶었어요? 저는 보고 싶었어요. 오늘 고사리 육개장 열심히 만들어요. 오, 고사리 육개장. 네. 이게 제주식 고사리 육개장 아닌가요? 그렇죠. 고사리 용가루 알아요? 고사리 용가루? Fiddlehead. Fiddlehead. 비들 머리. 아, 머리. 바이올린의 머리 모양이다. 영어로 Fiddlehead. 어, 많이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재밌어요, 이름. 이야,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고사리는 직접 가서 따오셨어요? 오늘 고사리 코로나 오늘은 실제로 그거 아시죠? 우리 제주에서는 고사리를 꺾는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꺾습니다. 따는 게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고사리가 좀 크고 통통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 많이 뽑아야 될 텐데. 우와. 근데 저거 뽑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맞습니다. 아, 서프라이즈. 너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호. 오호. 예. Oh, that's a good one. That's a good one, isn't it? That's a good one. 저거 담을 때가 좀 필요하실 텐데. 그렇죠.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이제. 네. 여기 없어요. 여기 없슈. 여기 없슈. 아이고 어떡해요. 많이 없어요. 없슈. 그래서 마트. 마트에서. 아 결국 마트에서 사오신 거예요? 아, 오늘 안타깝네요. 재료 수프. 돼지고기 수프. 에피소드 1. 레시피 똑같다. 그래서 에피소드 1 보고 플리즈. 아, 고기국수 편에 아, 나온 그 내용 얘기하시는 거군요. 똑같다는 얘기네. 돼지고기 피 바이바이 하고 생강, 마늘, 후추. 아, 시어머니 된장 하고 파 머리카락. 파를. 예, 고기국수. 제주 음식, 그래서 제주 소주. So, we're gonna start boiling. 20분. 파, 마늘, 후추, 생강. Take it on. 예전에 만든 장면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Yeah, that's a good one.
육수 만드시는 건 이제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네요. 오, so soft. 오. 고기만 먹어도 맛있으세요? 오, 고기만 and then fish. very important. 고기 can't be hot. 아, 뜨거운 데요. Oh my god. 맞아요. 좀 식어야죠. 그래서 보통 장갑도 끼고 하고 그러더라고. It's like 한 시간 later. 괜찮아요. Next time, I think 삼겹살 meat. 하니! 하니! 어디 갔어요? 아니, 택배 받으러 갔어. 아싸, 택배. Oh my candy. 미국에서 캔디 왔었어요. 네, 아싸, 아싸, 하니 도와주세요. 싫어. 아, 너무 괜찮아요. 아, help me, please. I'll give you some candy. I'll give you some candy. My takepay is here. Really help me. 어, 등장하셨네요. 아, 이거. 맞아. 오. 아. 남편이 최고인데요, 최고. 최고? 가끔씩. 가끔씩. 현실 부부예요. 지금 재료 보시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주식 육개장을 지금 만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고사리 육개장. 다음 고사리 고사리 블루블루블루 보링보링보링 30분 and then 메밀 가루 고춧가루 간장, 마늘, and 파. 오늘 만드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친구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 하고 my 기분. I need 이렇게 디디 짓다 고스리 짓다. Oh, but it's very soft. Oh, 재밌어요. 무슨 느낌이에요? 저건 무슨 느낌이죠? 미끄덩미끄덩 부드러운 느낌. Then 메밀가루 같이 한 것만 더 보여. 버무리다. 오, 재밌어요. 오, it's like a green monster. 오, 재밌어요. 아, 마늘 많이 좋아요. 내 칼 너무 좋아요. 미국에 이거 칼 이렇게 없어요. 스트레스 바이바이. 힘들어요. 감사하고 하고 고기. 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Last step. 저걸 육수에다가 다시 넣어서 끓여야죠. 오, 색깔 나오는데요. 오, 색깔 괜찮은데요? 마늘 고춧가루 살짝. 자, 오늘 요리는 고춧가루. 이제 어떤 분한테 해적하고 싶어요? 어제 시어머니하고 외숙모 제주 왔었어요. 그래서 고사리 육개장 같이 먹고 싶어요. 시어머니하고 외숙모 요리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요리 이 very tangy. 시어머니 and my 외숙모. Yes. 어떤 며느리예요, 제시카? 우리
며느리는요 항상 엄마 막 저기 전화도 대고서도 엄마 뭐 먼저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잘해요. 우리 며느리 한국 사람 아니어도 눈치로 작전으로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되고 사랑스러운 우리 며느리죠. 부모님은 제시카 어떤 기억하시나요? 아유 참 여기 한국에 와 살 때만은 한국 음식을 막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줘갖고 잘 먹었습니다 어저께. 근데 오늘 또 역시 또 이렇게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해줘갖고 또 초대 받아서 와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맛있나 모르겠네. 이제 일단 맛을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오케이. 충청도 분이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반응들이 좀 괜찮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맛있네. 그래요? 어, 맛있어. 맛있어. Really? 아니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니 진짜. 아, 미국 같아. 이게 맛있네. 아,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요? 나도 가서 이제 해 먹어봐야 되겠네 이거. 먹을수록 깊은 맛이 맛있네요. 구수하면서도 맛있네. 아, 이런 맛이 나는구나. 고사 육개장이 그냥 먹을만해. 그래, 많이 있어. 육지에서 먹는 저 추어탕하고 비슷해. 제시카는 어때요? 깜짝이야, yummy. Surprise yummy. Yeah, I'm surprised. 생각보다 너무 맛있대요. It's good. 며느라, 진짜 네. 음식 맛있겠어. 진짜 사랑스럽고 진짜요? 네, 진짜요? 애교스럽고 자랑하고 싶다. 사랑해, 우리 며느리 며느리 저기 음식을 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제시카 씨 보면은 요리를 만들 때도 굉장히 좀 사랑스럽게 네. 그 손에서 나오는 음식도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사랑스럽고 맛있는 음식으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주식 고사리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고사리 육개장이. 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그 뭐 색깔도 그렇고 네. 저희들이 뭐 직접 먹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제주 전통의 그 고사리 육개장 맛을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옆에 그 또 외숙모도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식에 또 들어가는 게 사랑과 정성이 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아까 그 밝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긍정 에너지 제시카의 음식은 그런 에너지까지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화재 현장으로 가봐야 되죠. 네. 네. 자 여러분 뭐 참고를 하실 텐데 멸종 위기 희귀종입니다. 지난해 1월에 제주 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됐다는 뉴스도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참고래를 이제 실물로 박제를 하기 위해서 무려 1년 3개월 동안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는 현장이 공개가 됐는데 이 현장에 우리 발빠른 김은범 PD가 네.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소식 한번 만나보시죠. 아, 지금 땅 파는 거 아, 보시죠? 저 안에 있었단 말이죠. 네. 어이구야. 이제 뼈에 남아있는 위해서. 살들과 뼈 속에 있는 이제 지방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매립을 하는 이유입니다. 네. 발굴해서 이제 저희가 표변 제작 업체에 이제 가면 이제 여러 번의 표백과 지방질 제거를 거쳐 조립을 최종 조립을 하고 설치를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표본으로 제작할 참고래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멸종 위기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저번에 개체 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 보호종으로 멸종 위기 보호종으로 지금 지정받아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사진에서 보는 거로는 크기가 아마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지금 보이시죠? 야, 12.6m. 굉장히 큰 거예요. 천막 안에 누워있는 건 제주도 서쪽 바다에서 발견된 길이 12.6m, 무게가 12톤이나 되는 참고래. 고래 전문가와 수의학과 학생 30여 명이 거대한 몸통에 달라붙어 부검을 진행합니다. 두터운 살집과 씨름한 끝에 4시간 만에야 큼직한 위장을 꺼내자 길이가 1m가 넘는 낚싯줄과 그물 조각이 튀어나왔고 기생충도 발견됐습니다. 기생충이나 아니면 그 먹이의 이석 뭐 이런 게 조금 있는 걸로 봐서 먹이 활동은 이미 하는 나이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물에 걸린 흔적이나 배에 부딪힌 상처 같은 건 지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참고래는 어른이 되면 길이가 20m 이상 자라는 만큼 크기로 봐서는
저절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암컷으로 추정됩니다. 어미가 뭔가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요 새끼가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사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어미가 이제 포기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대충 보기에도 굉장히 커요, 지금. 뼈가 그물에 뼈 부분 부분마다 이제 그물을 쌓아서 이제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이제 꺼내면서 이제 뼈와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살이나 지방 같은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나요? 완전히 제거 안 됐으면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약간 그 황이나 그런 이제 썩은 내가 조금 많이 나. 아, 심합니까? 네. 오늘 우리 그 김은범 PD가 갔는데 현장에 갔는데 냄새가 엄청 났답니다. 그랬겠죠. 예, 예. 1년 넘게 있었는데 땅속에. 그리고 전문가들은 확실히 이게 부위가 어딘지를 다 잘 아시네요. 그랬겠죠. 예, 지금 머리가 나오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포크레인이 한 번에 안 돼가지고 우리 작업하시는 선생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지금 조심스럽게. 아, 지금 저 부분이 머리인가 보네. 아, 결국 머리뼈를 나눠서 옮기기로 하신 모양입니다. 정말 크네요. 네. 네, 저분이 지금 우리 김은범 PD입니다. 지금 작업 난이도와 함께 냄새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머리뼈가 복잡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살점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인양하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지방질 제거와 표백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골격을 만들고 그다음에 조립을 하면 어느 정도 조립이 되면 이제 박물관으로 이송이 돼서 이제 내년 10월 정도면 아마도 전시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탐고래 크기가 워낙 크고 멸종 위기종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이게 잘 정리가 돼서 또 자연사 박물관에 배치가 되면 내년 10월쯤에 또 아이들도 만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 제주 바다의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럼요. 들어요. 아까 저희는 뭐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바다를 지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뭐 참고래도 그렇고 요즘 사체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쾌행이도 그렇고 우리 모두 생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바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가꾸어야 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올해 첫 검정고시가 있었다고 해요. 많은 네. 분들이 응시를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여러 사정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어르신들이 시험에 많이 응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또 김성홍 씨가 다녀오셨다고요. 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김명부 어르신께서. 아, 김명부 어르신. 네,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네. 자꾸 헷갈리시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김명부 어르신이 아까 우리 말장씨 두 분하고 같이 네. 그 검정고시 현장 그 뜨거운 학구열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 선생님들도 와 계세요. 네, 네, 네. 교사 선생님들. 선생님. 아, 말장씨 분들하고 다 함께 가셨네요. 예, 예, 예. 아, 이 어른이. 이 어른이 나 잘 날주게 저 서귀포에 오석학교라고 있다 오석학교 네, 네, 거기 교장 선생님이고 네. 거기 선생님들은 다 봉사로 아이들 선생들 가르치는 어르신들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가늠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거의 뭐 70세 80세 막 이렇죠. 밤에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봉사로 다 봉사로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다가 여기 오면
어떤 면에서는 뭐 힐링이 되고 선생님들이 그렇구나, 예.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보람 있고 오래 근무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김성홍 씨처럼 예. 1년에 한 서너 번씩 와가지고 재능 기부 우리 어르신들 즐겁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김성홍이는 나의 그 저 조카고 조카고 난 김명부라. 아, 그 조카가 상당히 괜찮아. 그 조카. 가이가 저 몰라 저 사람들 잘 모르는데 명부 삼촌이 대단하시네요. 맞아. 소문 나시게 좋은 일 하영 언니께. 삼촌 닮은 거 닮아가시. 예. 그냥 오늘 여기 저 예. 시험 보러 온 학생들을 이제. 도와주려 선생님들이 다 오셨구나. 예, 아, 예. 거의 합격하십니까 보면 한 번에? 아니, 예, 검정고시가 예. 근데 어떤 학생은 붙고 어떤 학생은 떨어지고 이러면 예.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참 이거 안타까울 건데 말이에요. 아, 밖에서 보기엔 그러시긴 한데 예. 우리 안에서는 예. 붙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아, 올라가고. 예. 예, 안 떨어지니. 된 사람은 원래 안 되나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꼭 합격이 목표가 아니고 학교를 즐겁게 다니는 그렇구나. 예. 어떤 분들은 학교를 예.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예. 졸업 안 하고 싶다. 그럼 선생님들이 네. 얼마나 잘해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을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예. 명부 삼촌은 최종 학년이 어디까지 나올까? 참드네 참 이리서 참 고를 말은 아니야만은 나가 그때 바띠 댕기고 허망 허망하방 쫓아다니고 허망 나가 바띠 막 댕기고. 학교를 댕겨서 나가. 걔는 요번에 교육감 앞에서 겅 떨었구나, 걔. 내년에 입학. 명부 삼촌도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어르신들 시험 보고 나오십니다. 어, 잘 보셨나 궁금하네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다들 격려해 주시고. 삼촌, 어떤 시험은 오늘 잘 봤어? 잘 본 것 같은데 몰라. 수학은 아주 수학은 그냥 찍고 났어. 어머니가 수학은 처음 다들 힘들어 하네요. 처음이야.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이 좋아. 좋지. 너무 좋아. 짝꿍이에요? 네, 짝꿍이에요. 짝꿍은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 전 못 봤어요, 잘. 아유. 그러면 공부도 같이 공부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네, 같이 앉은 짝꿍인데 그래. 네. 누가 공부 더 잘해? 근데 아르켜주지도 않고 혼자만 해요. 혼자만 해? 아르켜주지도 않아. 오빠, 아르켜주지도 않고 혼자만 했대. 다음에 얘기 잘해줘. 자, 여기가 바로 오석학교입니다. 2번에 3번. 우와, 알았다. 아, 지금 채점하고 계시군요. 거기 또 틀린 거야? 틀린 거 세지 말고 맞은 거 세. 이따가 맞아 맞은 거 세. 15번.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지금. 시험을 못 봐봤으니까 이런 시험을. 생전 처음 보는 거죠. 8월 달에 또 도전해가지고 그때는 성공하게.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 된 건 다음에 그 과목만 다시 시험 보면 되구나. 예. 우리 두 어른을 비롯해서 지금 이날에 제주도에 전국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맞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우리가 화이팅. 박수를 한번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가 아까 두 분 채점하는 걸 보니까 요즘 이 과목이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요 두 총무고 부회장의 과연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아니. 지금부터 확인해 보자.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만 잘해서 방송이 될 것이 아니라 그거에 걸맞는 지식 수준을 경기해야 방탕한 방송인으로 나섰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졸업 방정 검정고시 문제 중에서 2호선 나오니까 맞춤 문제 중에 문제를 골라시면 되겠다. 제 1교시 국어. 다음 글에서 이것이 비유한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 봄바람이 겨울바람과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풀밭에 떨어진 노란 단추.
민들레꽃. 이게 씨입니다. 예. 자, 여기서 노란 단추가 비유한 대상은 무엇일까요? 저요! 어, 빨랐어! 민들레꽃! 민들레꽃! 정답! 아니, 동시에 들었잖아! 저기 좀 빨랐어. 자, 다음은 이교시 도덕! 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을 두 개를 고르시오. 1번, 초집중하고 무조건 참기. 2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3번, 상대방에게 폭력하기. 4번,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기. 저요! 2번, 4번. 2번, 4번. 4번. 이거 3번 아니냐? 폭력하기. 2번, 4번. 정답! 2번, 4번 뭐예요? 물어봅시다. 아, 그건, 뭐, 그건 몰라도 돼. 그건 몰라도 돼. 그건 몰라도 돼. 다음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수학입니다. 6은 2 곱하기 3. 예. 9는 3 곱하기 3. 아까 읽어준 이 두 가지 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1번. 6은 2의 약수이다. 2번. 3은 9의 배수이다. 3번. 3은 6과 9의 공약수이다. 4번. 54는 6과. 저요! 4번. 4번! 저요! 54는 6과 9의. 자, 보기를 다 듣지도 않고. 자. 3번! 여기는 3번이라 했고. 자, 54는 6과 9의 최소 공부의 수이다. 이게 다 듣지도 않고. 4번을 불렀다는 것은 앞에 1, 2, 3이 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이건 무조건 4번이다. 이렇게 하고. 네. 옳은 거 3번. 아, 옳은 거 3번이다. 네. 아, 옳은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아, 수학은 어려운 거예요. 달이나 화성 등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환경을 조사하는데 사용되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요. 네. 아이로봇. 네? 아이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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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 로봇. 어? 환경 로봇. 환경. 생각하는 로봇. 생각. 행동하는 로봇. 행동하는 로봇. 행동하는 로봇. 야, 오늘 정말 이 사람들에게 창의력. 앞에서 어머니가 웃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하고 로봇은 맞습니다. 가운데 두 글자. 우주. 대행. 연구. 지능 로봇. 지능 로봇 아닙니다. 우주 머사 로봇입니다. 자, 그 한 글자의 초성은 티읕입니다. 티읕. 티읕. 어.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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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투사. 탐사. 탐사. 아, 탐사. 탐사. 저, 저, 저.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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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우주 투사에서 틀리면서 탐사. 기회가 넘어가서 탐사. 우주 탐사. 우주 탐사 로봇 정답입니다. 여섯 글자 중에 다섯 글자를 얘기해 주세요. 아, 정말 지치고. 조사, 묘사.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학교 찾아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려서 공부 못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누님이 12살짜리 누님이 우리 셋을 넷을 기르다 하나는 죽고 그리고 이제 셋만 살았죠. 좀 환자가 있어갖고 손주가 환자 있어갖고 병원에 데려다니느냐고 학교생활 못 했고 한자 한자씩 배우면 참 그 마음이 기쁜 게 말도 못해요.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다. 오석학교 화이팅! 자,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배움의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요.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함께 이렇게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 그분들께도 정말 존경의 박수를 그럼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 계셔서 아마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그렇죠. 모든 분들에게 학구열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전신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전시회인데요.
제목이 씨앗입니다. 씨앗. 오. 씨앗의 희망. 그러니까 직접 땅에 씨앗을 심고 가꾸고 그 수확한 결실을 가지고 전시를 했다고 하는데 아주 매우 특별한 전시, 씨앗의 희망 함께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시 기간을 짧게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생태미술에서 제가 이번에 가까이 한 씨앗이 지금 현재 파종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잠시 아쉽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어떤 새로운 생명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담아내는 것이나 아니면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타내는 미술을 생태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초반에 굉장히 확진자 수에 대한 숫자에 대한 민감한 반응들이 우리 전 국민들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그때 처음 만난 호박, 그리고 쥐이빨 옥수수, 수수 때 이 세 가지의 어떤 식물들을 가지고 일단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헤아린 숫자를 다시 100평의 땅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심어서 이제 1년 동안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씨앗이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어떠한 움직임, 에너지,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전시는 그 1년간의 과정들을 좀 기록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한 달 정도는 이제 발아하기까지만 조금 관리를 했고 그 이후로는 그냥 지켜보는 역할을 했고요. 그 지켜보다 보니 중간에 태풍이 불어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온통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과정도 보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쥐이빨 옥수수는 뿌리가 수직적으로 이제 성장하다가도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쓰러지면 스스로 마디를 꺾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삶의 의지, 생명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고요.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서 모양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품고 있는 생명의 수, 희망의 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이제 한 분은 이렇게 옥수수를 가운데 두고 씨앗을 이렇게 헤아렸는데 지금 헤아린 숫자를 방명록에다가 적어놓은 걸 봤더니 497개로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각각 가지고 있는 생명의 수를 헤아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전시가 끝나고 나면 이 헤아린 숫자를 모두 합해서 최종 누적 희망의 수는 몇 개일까 이것들을 조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전시되어진 씨앗들이 이제 다시 흙을 만나고 햇볕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500평 프로젝트를 올해 이제 할 계획이고요.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혹시 같이 참여하실 분이 계시다면 함께 파종을 해도 되게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1년 동안 또 잘 키워서 내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많은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이런 전시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독특한 전시인데
생명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네. 전시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 싶고 우리가 뭐 집에서 뭐 하나를 키워도 그 자연의 생명 뭐 이런 생명의 변화들 그럼요.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희열도 느끼고 네. 정말 위대함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네. 됐습니다. 아, 코로나 얘기가 언제쯤 끝날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얘기들도 좀 들립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와랑와랑 TV는 다음 주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